볼 것 같아. 난 조용히 내가 먹을 안주만 먹고 있을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오빠도 저 아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알아서들 해야지 인싸들인데. 아 방에서만 있는데. 시작해요? 아 잠깐만 조금 더 들어온 다음에. 지금 영명 시청 중이라고 나오는데. 나도 켜야겠다. 나도 안 돼. 내일 맛있는 거 먹나요? 네. 그럼요.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네네. 너무 많이 오시지. 아, 조금. 아, 센터만 줄어, 센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우, 너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네. 네, 네. 자, 저도 이걸 샀습니다. 오! 오, 무슨 일로 사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데 네. 사고 싶어져가지고. 야, 그럴 거면 진작 살 걸.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살 거면 처음부터 사는 게.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도 맥 루머스의 네. 바이어스 가이드 네. 보니까 아. 아직 뉴트럴로 나와 있길래. 아 애플워치요? 네. 아 애플워치는 이제 9월에 신제품 나오니까. 네. 요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3. 나와요? 네. 9월에. 근데 왜 뉴트럴이지? 그 정도면 커션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래도 이제 출시된 지 이제 6개월 됐나요? 아니 아니 울트라 2가 네 작년 9월에 공개했죠.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이게? 네 울트라가? 네 어머니 시계 생긴데 어머니 시계 내가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그 무거운 폰 갖고 싶지 않다. 아~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곧 네, 근데 이제 네, 수명이 될 텐데. 네. 네. 뭐 가벼운 폰 없나요? 가벼운 폰. 네. 왜냐면 15 이제 15 좀 가볍죠. 15. 15? 아이폰 15. 아 새 거. 네, 새 거. 그 정도 가벼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니급의 가벼움. 아 근데 요 아이폰 15 진짜 가벼워요. 아 그냥 15 프로 말고. 네, 프로 말고. 그냥 15 진짜 가벼워요. 그게 미니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니급까지는 아니죠. 미니급까지 나오는 폰이 요즘은 거의 잘 없죠. 예전에 혹시 저 컴보만 봐주셨죠? 예예 아까 봤어요. 아 봤어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왜 뭘 보냈는데? 아니에요. 봐봐. 하지마 네? 하지마 하지마. 봐봐. 뭘 얼마나 또 단돌이를 친 거야? 에이, 제가 그 정도는 그래도 너무 야생, 어? 자연인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생선, 생선. 아, 예, 반갑습니다. 와, 와 딸기 이거, 바구니인데? 이거 맛있는 건데. 이게 뭐야? 네? 북한이다. 북한식 댄스 타임 한번 하시죠. 댄스 타임. 댄스 타임이요? 네. 트월킹 찍어요? 트월킹을 찍어요. 아니야. 봐야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카리나도 생일이에요. 누구요? 카리나.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이거는 활동화 선물입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고급 A급 활동화. A급이에요? 어? CS급은 아니니까. 역시 까봐도 되나요? 아, 배성재 근데 배성재가 주는 선물. 사이즈가 265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265로 사긴 했는데. 오. 사이즈 마침 안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하지. 아니, 1년 지나고 나면 게스트에다 같은 신발 신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 다 줘요. 일단 지금 세 명째예요. 똑같은 거 이거요? 네. 다 흰색이에요? 딴 색은 좀 안 예쁘더라고. 아, 그래도 흰색이 헬스장 도배 벽지처럼. 네. 네. 남자 신발은 헬스장 신발 새로 살라 했거든요. 너무 더러워져서. 남자 신발은 하얀색이. 네. 어, 회식 때 이거 신고 가야겠다.
3시대 신고 가면 거의 토삼을 묻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누구 토예요? 네? 토하는 토예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토한 사람이 있어요. 놀라... 아유... 말할 거라... 네? 뭐라고? 뭐라고? 네? 교수님 저도 생일 선물로 어?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공개도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아 진짜요? 아니, 내용 아마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나 좀 솔직히 잘 그렸는데. 오, 뭘로 그린 거예요? 아, 아이패드요. 오, 저는 그림 진짜 많이 했는데 못 그려갖고. 우와. 잘 그리지 않았어? 좀... 야, 똑같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딜, 아, 다른 딜레이가 아, 있어. 네. 오. 아니 이분들은 딜레이인데 제가 딜레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보여달라고. 아, 그 말이었어요? 이분들은 받겠지 뭐 딜레이 있어도. 아, 아 그 말이었구나. 아, 이게 뭐지? 빨간색? 그 새로 나온 충전기, 충전기. 아, 랩통그. 아. 네, 네, 충전기. 이 그 소는 뭐예요? 제 그 브랜드 캐릭터예요. 어. 네, 후구 캐릭터. 어. 아 이거구나. 예. 아 원래 그림 그리세요? 아니 그냥 우리 게스트들만 생일 네. 때마다 그려주는 거 말고는 안 그려요. 송원이 선배님 아니야? 송원이 선배님 네? 아니야? 송원이. 아, 아, 아니야 달라요. 송은이 돌려쓰기 돌려쓰기. 송은이. 자 신발까지 디테일이 아주.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건 대회 가서 네 아내분과 함께 와이프랑 부부타게 제2의 파티를 한번 네. 술 안주로 좋으니까 네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니요 먹을래? 내가 안 먹으면 몰래요, 다, 내가 안 먹으면 다들 안 먹을 것 같았어. 저희 주세요. 저희가 줄게. 촛불 뺐어? 네네 우리 너 방금 네? 방금 마스크 없어? 너 어떻게 방금 하고 나왔니? 네? 어? 얼굴처럼 얼굴에 변검이야 변검. 변검 손으로 마스크 쓰는 걸 못 봤는데. 첫 회식 때 저 작가분 오신 거 아니에요? 뼈 작가 네, 네 왔어요. 그때 여의도에서 할 때요? 네. 근데 왜 뼈 작가예요? 조심할 뼈밖에 없잖아요. 살이 없어서. 왜 살이 없죠?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여기 식당이 맛이 없나요? 아니요. 맛있어요? 네. 살 찌는 사람은 살 찌는 사람은 조금만 관찰해도 쪄는 이 찌는 이유를 알 수 있고 안 찌는 네.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먹어. 많이 먹으면 토해요. 아 진짜요? 그 신발 베린다는 게 그거예요? 신발도 버릴 수 있고 옷도 버릴 수 있고 네. 아니에요 내일 조절해야 돼. 아 큰일이네 진짜. 아 아무도 몰라서 진짜 큰일이다. 내일은 다들 조절시켜. 무슨 조절이에요? 네? 무슨 주량 조절. 아 주량 조절 네.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른대요. 네, 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네, 네. 그럴 리가 있나. 유희관 알죠? 몰라요? 네. 야구 아예 안 좋아하시. 네. 롯데. 몰라요. 백화점. 텔레파시 게임 하죠. 이어 말하기. SNL. 네? SNL. 그건 가끔씩 봐요. 거기 나오셔요? 나오는 분도 계세요. 누구요? 지혜은. 자, 한번 얼굴 검색만 좀. 마라탕 웨이. 마라탕 웨이요? 대가리 꽃밭. 아, SNL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클립. MG 오피스. 그게 나왔을 텐데. MG 오피스 봤어요. 초롱 여친. 아, 저 이분 봤어요. 어, 유일하게. 그 최근에 그 저거 뜨던데. 아, 안영미하고 나와갖고 뭐 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 그거라는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예. 어, 아니, 아닌가? 딴 분인가? 뭐야? 아니, 뭐, 여러 가지 나와서. 이음이랑 했던 건가? 어, 맞아요. 안마기 그거 아닌가? 아, 그분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나 최신편 두 편 못 봤는데. 아니랑 네. 거기에서 저는 웃긴 짤 올라온 이유미 씨 나온 거는 거의 다 봤는데. 거기 뭐 아이폰 매장 나오는 거. 매장. 아, 그것도 봤어요. 비전 프로 쓰고. 네, 네. 네. 그 비전 프로 빌려달라고 연락 왔었어요. 아,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많아요. 근데 왜 빌려달라고 연락을? 왜? 거기서는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제가 대여 해준 건 아니에요. 비전 프로 지금 팔아요? 미국에서만. 우리나라 아직 안 팔. 네, 미국만 현재 미국만 하고 있어. 오랜만에 애플 매장 쓱 갔는데. 네. 그래서 이걸 택하셨죠. 비전 프로가 있나 한번 쓱. 쿨하게 둘러봤는데 없죠. 아니, 제가 저번 주인가 지난 주에 미국 갔다 왔는데 애플 스토어 들어가니까 다 비전 프로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앉아서 쓰고 막 이러고 있어. 눈 안 아파요? 눈은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렌즈를 사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렌즈를 맞추려면 그 미국 처방전이 필요하대요. 미국 처방전. 그래갖고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비전 프로에 최적화된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최적화된 컨텐츠 뭐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엔터테인먼트. 아,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이제 뭐 게임 게임도 그냥 그닥이고. 아 진짜? 네. 게임 애플... 이거 쓰고 막 네, 그거는 아예 아니에요. 게임용은 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막 그런 유도 있잖아요. 일, 거의 근데 대부분 앱들도 일하는 거에 좀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컨텐츠 같은 거. 어 그래. 예, 예, 예. 그럼 그걸 쓰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네 아직. 예, 지금은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런 게 한국어를 아 한국어는 지 아 한국 아씨 갑자기 까먹었네. 한국 스토어에 있는 앱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미국 계정으로 해서 받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계정으로 해서 하면 또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결국은 현재로서는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게 엔터테인먼트 다예요? 그렇죠. 컴퓨터 화면 이렇게 띄어서 크게 보고 작업하고. 네, 그냥 그 정도? 그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건 좋아요. 아, 영화가 거기에 최적화돼서 나와요? 아니면 일반 영화를 그냥 틀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비전 프로 앱. 네, 애플 TV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컨텐츠를 보면 그거는 진짜 좋았어요. 어, 그게 이제 큰 화면 TV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 네, 더 좋아요. 그 어. 영화관에서 본 거, IMAX로 보는 느낌. 아, 그래요? 네, 네. 좀 그거는 좋더라고. 그럼 그걸로 배텐 보신 다음에 후기 부탁드립니다. 배텐. 갑자기요? 스튜디오 와 있는 느낌. 스튜디오. 방청하는 느낌. 야, 그거 찍어서 보면 그것도 신기하겠다. 후기 부탁하겠습니다. 어, 비전 프로에 최적화해서 영화가 영화들이 뭐 이렇게 영상을 만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냥 옮기면 되는 거죠. 그죠. 비전 프로에 최적화된 뭔가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내용에 만들어줄까? 이섭님 나올 때만. 뭐 이거요? 여기서요? 비전 프로. 360도로? 그럼 비전 프로 영화 보다가 이렇게 하면 영화가 확대되는 거예요? 네. 오. 진짜 커. 어허.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게이톡으로 연락 주고받으면 친구 없는 애들 이라고 부른다는 요즘 10대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칼리 레이 잽슨 Call Me Maybe 드렸습니다. 메이비. 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깨톡으로 연락 주고받으면 친구 없는 애들이라 부른다는 요즘 10대들, 이었습니다. 40대인 저는 뭐, 사실 전화 문자보다 톡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땡톡 자체를 아예 안 쓰거나, 이제 그걸로 택시는 또 부르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만하게, 땡톡 안 씁니다. 문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써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좀 귀찮은 것 같아서 그냥 오면 받습니다. 근데 이제 10대들 사이에서는 깨톡을 하면 친구 없는 부류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주로 팸이나 DM으로 연락을 한다는데, 저는 그 톡을 없앴던 이유, 톡을 안 했던 이유가 보안 문제 때문이었는데, 팸이나 DM은 보안력이 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상관없다는 거죠. 요즘 10대들은. 이제 톡은 전화번호 저장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반면에 인별그램이나 얼굴책 뭐 이런 건 팔로우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든 SNS죠. 팸이나 DM은 단순 텍스트만 주고받는 일반 톡이랑 다르게 게시글에다가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게시글을 보면 바로 이제 뭐 하는지 또 근황까지 다 알 수 있어서 편리함이랑 접근성 부분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SNS를 다 없애버려서, 친구 없고, 예, 그냥 40대고. 이제 전화가 오히려, 예, 폰포비아 이런 걸 넘어서 제일 편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뭔가 정보를 교환하고 정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물결 표시, 뭐, 눈웃음 표시 이런 거 안 해도 내 기분이 그다지 뭐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를 전화 목소리는 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월간 이썹,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과 상남자 토크 나누는 날입니다. 간만에 선을 넘나드는 방심이 입구 토크를 나눠볼 거니까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서 참견하며 같이 들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톡 앱은 뭐 쓰세요? 카톡만 쓰세요? 아니면 저요? 네. 카톡, DM, 텔레그램. DM. 네, 텔레그램 안 써요. 인스타 DM? 네, DM. 아니 요즘 갑자기 DM 하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스토리 보다가 그냥 그걸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연락하면 그걸로 이렇게 그냥 카톡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번이지.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땡튜버, 컨텐츠 회사 운영, 테크 액세서리 제작자, 이렇게 쓰리잡을 하며 갓생 살고 있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언제까지 박수를 셀프로 치는 거야? 네? 아니, 반가운 기분이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제 가족이 된 지 오래됐는데, 저희는 가족이요? 일단 고정 게스트한테 박수 안 쳐드려요. 근데 네. 셀프로 치니까 제가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인성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인성 논란. 예. 네. 박수를 쳐야 또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네, 건강해지고. 그렇죠. 네. 발바닥 박수도 좋다 그러고. 발바닥 네. 박수. 자, 쓰리잡을 하면서 갓생을 살고 있는데 배텐 게스트까지 이제 직업으로 넣으면 포잡이 됩니다. 포잡. 예. 포잡. 이게 배텐 게스트가 직업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왜죠? 프로필을 쓰기 제일 좋습니다. 프로필을 쓰기? 예. 배텐 출연 이런 거요? 그럼요. 배텐 고정 게스트. 예. 배텐 고정. 아니 요즘도 뭘 하는데 프로필을 잘 보나요? 그래도 예. 네. 위키 같은데 올라가죠. 나 배성재한테 예. 신발 선물 받았다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네. 위키 뭐 이런 거 링크를 네. 보면 확실히 이제 땡튜브에 저희는 네. 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추가로 또 섭외나 네. 광고 제안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배텐 나오고 여러 작가님들한테 자꾸 연락 와요. 아 그래요?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네. 예. 아니 제가 막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절하는 것도 좀 귀찮아졌어요. 직접 연락이 오나요? 직접 연락 오다가 이제 제가 답 안 하면 이제 그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죠. 메인 작가가 뭔가 다 유출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유출이 아니라 먼저 연락이 와요. 메일이나 이렇게 이제 예. 와 주시는데 앞에 근황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 데 출연해주면 편하거든요. 아 진짜요? 대본 꾸미기 편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 진짜 일반인 같은 근황 토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흑막이죠. 자 아무튼 그 여기저기 또 있어 그 많이 알리면 좋지 않습니까 또 네 예. 맞아요. 테크 액세서리 제작자 요즘 네. 저는 그거 초록색 네. 그거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전 티슈 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 제가 그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 달라는 말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이상하게 알아들으시네. 네. 그 아주 잘 만드셨다. 네, 네. 네 리뷰를 저도 해드린 거고요. 네 심지어 그냥 그 밥 먹고 네. 가끔 행주 대신 쓸 때도 있어요. 아 그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용도를 잘 몰랐는데 네네. 이제 인덕션이나 이런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기름 끼는 거 먹고 나면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닦이면 기가 막히게 잘 닦여요. 잘 닦여요. 가스레인지도 잘 닦이고 네. 네. 왜냐하면 요즘 또 베테너들이나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은 컴퓨터 네. 앞에서 어차피 밥을 먹기 때문에 네. 컴퓨터 책상이 곧 식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 뽑을 때 요만큼씩 빠지잖아요. 네, 네, 네. 눈물 닦을 수 있는 정도로. 네. 예, 침 닦는 정도. 그래서 네. 행주급으로. 네. 이만큼으로 빠지는 것도 좀 만들어 달라. 왜요? 어차피 그거. 아, 닦아야 되니까. 예. 뭐 아. 이제 밥 먹고 난 음식물 닦을 겸. 네. 그 네. 겸해서 키보드도 한번 쭉 밀고. 네. 모니터도 좀 닦고. 예, 괜찮지 않습니까? 예. 달란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알아서 챙겨라. 주기적으로 챙겨라. 아니,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정기 배송 시켜라. 특대형 같은 거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 특대형. 예. 네. 달라는 걸 모자라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생일 주간이세요. 4월 네. 10일 생일이어서 녹음 전에 생파도 했습니다. 네. 박수 계속 치게 되네. 네. 자, 방송에서 생일 파티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방송을 제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아, 네. 저희도 처음 챙겨드린 건데.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요? 아까 신발 똑같은 게 벌써 한 세 번 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썸님을 처음 챙겨드린 거. 아, 저요. 예. 네. 아. 그래요. 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에이. 진짜 생일이었던 4월 10일에 뭐 하셨습니까? 어제가 이제 4월 10일이었는데, 어제 그 제가 그 백화점에서 팝업해 갖고 거기에 좀 가 있었습니다. 아, 상업 활동을 하셨구나. 네, 상업 활동. 커머스. 네, 커머스 활동을요. 커머스 활동 겸 생일 파티. 네, 생일 파티 겸. 그러면 직원들이랑 생일 파티 하셨나요? 아니요. 생일 파티는 따로 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이제 그 팝업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잤죠. 아. 네, 그 네. 생일에 일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 근데 빠르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뭐 바쁘게. 그렇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뭐 어릴 때야 뭐 점심 때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 하고 그런 네. 건데 사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생일 자체에 네. 초대를 누굴 한다,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국 다들 뭐 일을 하고 있거나 네.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바쁘게 하고 그냥 그날 한잔 하고 끝내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아톰 팝업 스토어였죠? 네네네 예. 아톰 팝업 사실상 팬미팅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썸님의 팬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셔 감사하게도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력 상품은 뭐였습니까? 주력 상품이 이제 맥세이프 이제 충전기였습니다. 아, 아. 네, 신발 모양의 충전기인데 네네 네, 좀 뭐 영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실물로 안 보면 약간 좀 오해를 좀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왜 오해를 해요? 막 이상한 뭐 도구 같다고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셔갖고. 아 그래요? 네. 아톰 그 모양 아니에요? 네, 아톰 신발 아톰 발 모양인데요. 뭐 없습니까 링크라도? 링크요? 네네. 아 이게 아톰 발 모양인데요. 아톰 충전기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때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왜 맞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무슨 뭐 이제 어떤 사람 뭐 이상한 것처럼 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게 아 알겠습니다. 네. 다급한 PD의 네. 바다다다닥 소리. 네. 예. 뭔가 이제 네. 이해가 됐어요. 다급함으로 이해했어요.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엇에 이제 오해를 했는지 그걸 저도 네.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8777님 이선민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 연기하잖아요. 네. 이러다 배우로 나가는 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배우 출연으로 섭외 오면 하실 건가요? 근데 제 연기한 적이 있나요? 근데 연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조금 막 외우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막 대본 같은 거 외우는 걸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우 한번 해보셨어요? 연기? 아니요 저는 저도 영화를 근데 한 세 편 네. 출연했기 때문에 오? 이렇게 보면 필모라고도 할 수 있죠. 엄청난 영화에 출연하셨나요? 엄청난 거? 그렇죠. 예. 뭐 어떤 엄청난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는 이제 데시벨이라고. 네. 그거 말고요. 보셨나요? 못 네,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 네. 형.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국가대표 2. 그거 봤어요. 국가대표 2 보셨어요? 네. 거기 나와요? 아이스하키잖아요. 거기 나와요? 네. 제가 중계했죠. 중계? 예.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갔네요. 지나가는 연기 아니에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조진웅 씨랑 같이 나오는데. 다시 봐야겠는데? 세 편 중에서는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다시 봐야겠는데? 오. 출연료를 너무 적게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예. 얼마? 얼마나 공개하라고. 야, 아무튼 생각보다 두꺼운 대본이어가지고 아니 잠깐 뭐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이만큼을 계속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영화 내내 쓰실 거예요? 봤더니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거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리죠. 예. 거의 대배우 취급받았나요? 무슨 대배우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 네, 아니요 제가 차 몰고 가서 그때 SBS 직원일 때고 협상력이 좀 떨어질 때였기 때문에 이름 써져 있는 의자 없습니다. 네, 이름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중계석이 있기 때문에 중계석에 저 혼자 앉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쓴 거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7070님 성재형이 이썸님 땡튜브에 출연하는 날이 올까요? 출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콜라보 네. 추진해 주세요. 나온다면 어떤 역할로 나오면 좋을까요? 앱땡이 앱땡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가려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 별표가 땡이라고 된 거 아닌가? 예. 그래요. 아니. 발음을 경상도 출신이라서 네네네네. 발음을 그냥 네. 그냥 그 원래 발음을 한 것처럼 오해가 들어요. 오해가 네, 있어요. 아니. 땡이. 네. 약간 그 멸칭처럼 쓰는 네. 그 경상도 사람이 발음한 느낌입니다.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재밌는 거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방투어. 방투어? 네. 전자기기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제 방 말고요. 제 방이요? 네. 네. 제 방 밖에 뭐가 있겠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그런 거. 불편해지네요 벌써. 벌써요? 네네네. 아 제가 찾아갈게요. 찾아오시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저기 애플 공개될 때 현지에 네. 가시지 않나요? 네. 샌프란시스코 가시죠.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같이 네. 가시죠. 같이요? 예. 물어봐서 같이 공개할 때. 네. 그런 거 하면은 저는 네. 얼마든지. 바로 가나요? 제가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그 도난도 당한 적 있어요. 뭐요?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네. 렌트를 했다가 네. 커피 사러 잠깐 세워놓고 커피숍 들어간 사이에 정말 와장창하고 네, 네. 차 유리를 부수고 다 네. 틀어갔거든요. 네. 근데 하필은 그 가방 안에 제가 그 네. 살아가는 앱땡이로서 네. 사모은 것들이 거기 싹 다 들어있었어요. 아~ 네. 진짜 그거 그 가방 네. 틀어간 네. 도적은 도적놈은
Thief요. 정말 예 Thief. 예 Thief는 아주 예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보물 상자 열릴 거니까. 열었는데 오 왜 애플 예. 애플 제품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네. 예.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랑 같이 한번 한 바퀴 네. 쓱 여행 예능처럼. 네. 네. 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49ers 그 미식 축구 경기도 한번 보시고. 아니 그런 예능 없나요? 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만약에 신제품 나오면 막 직접 막 보러 구경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게 심의가 네. 있으니까 네. 방송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광고성으로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네. 네, 네. 사방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래머하기가 쉽진 않죠. 할 거면 막 여기저기 그냥 모자이크 누덕누덕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화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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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플랫폼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OTT 플랫폼. 네네네. 어, OTT는 또 그런 게 없나 봐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네, 좀 네. 풀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제가 TV는 어렵네. 네, 아무튼 저기 뭐 가실 때 한번 신제품 발표회 때 가가지고. 네. 저도 거기 그 박수 치는 분들처럼 네. 한번 우! 리액션 하고 싶네요. 예. 네. 뭐 팀쿡이 말만 하면. 예. 근데 진짜 현장에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시간에는 우리 네. 저희가 새벽에 보잖아요. 네. 그래서 텐션이 안 맞아요. 네. 보면서. 맞아요. 네. 졸면서 이제 그거 끝나면 챔스 봐야지 뭐 이러고 그냥 날밤 새 각오로 이제 굉장히 졸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하나만 나오고 그냥 맞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 왜 이렇게 다들 이성향일까? 내 생각에 약간 좀 거기서도 바람잡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방청객이에요? 직원이지 않을까요? 어, 직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이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탁 하면 이제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죠. 어, 그렇구나. MC 딩동 있나고. MC 딩동 있는데. 그렇구나. 다 이종범인 줄 알았어요. 네. 완전 그 리액션이 미국식이에요, 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코너 가보겠습니다. 월간 이썹 코너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쌍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상쾌한 쌍남자 되시라고 올케어 치약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연애하기 좋은 계절에 어울리는 주제 상남자의 플러팅입니다. 통했든 안 통했든 이런 거 해봤다,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등등 각종 상남자들의 터프한 플러팅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이서브이 경상도 남자라서 이제 약간 이런 쪽으로 무뚝뚝할 것 같은데 플러팅을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아내분께? 밥 먹자. 어, 밥 먹자. 네, 밥 먹자. 어... 꼰대이 느낌으로 네. 밥 먹자. 아, 그게 꼰대예요? 네? 꼰대희. 아, 김대희 씨가 하는 거. 네. 예. 네. 네. 밥 어, 뭐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 먹자. 밥 먹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 경상도 그 쌍남자 부모님 세대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뭐 밥 먹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네.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죠. 어. 그런 느낌.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밥 플러팅. 첫 데이트 식사 뭐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첫 데이트로 먹은 거는 아마 중식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중식? 네. 어. 그 당시 압구정 근처에 그 아, 뭔 있는데 지금은 위치를 옮겼는데. 어. 네, 거기서 그 탕수육이 맛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 차이니즈 푸드. 네. 어. 네. 그걸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어떤 거요? 중식 뭐 탕수육 네. 하나? 네,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짜장이랑 이렇게 해서. 어. 네. 그건 일반 직장인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첫 데이트 음식인데. 아 그래요? 네, 뭐 네. 이렇게 그 중국 식당에서 그 코스 요리 뭐 이런 거. 아 아니요 그냥 일반 테이블에서 이렇게 아. 탕수육 하나 이제 국룰로 이렇게 시키고.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시켜서 먹어요. 목련 코스 뭐 이런 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원탁 테이블 쓱 앞에 네. 있는 거 돌리고 이런 거 안 하시고?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이제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탕수육 하나만 해도 벌벌 떨었죠. 아, 그냥. 성진님은? 뭘요? 첫 데이트 때. 누굴 얘기하시는 건가? 어, 맞아요. 예,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있어본 언제 생방 하나 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쌍남자의 플러팅은 역시 오다 주었다 아니겠습니까? 그녀를 위해 고심해서 선물을 골랐지만 막상 건네줄 때는 무심한 듯, 비싸도 별거 아닌 듯 툭 던져주고 오는 게 쌍남자의 플러팅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던데요.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쏠이죠.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서 오다 주었다고 주면 딱이 맞습니다. 따귀를 때려요? 네. 그쪽이 더 상녀잖아요. 아니죠. 오다 주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받아야 되는데 약간 얘가 막 미쳤나 하면서 이걸 나한테 왜 줘? 약간 이러면서 상남자를 훨씬 넘는 쌍녀자네. 근데 반톰 스파이크. 네. 네.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다 맞았다라고 하시는 거고. 선물을 막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귀고 있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탁 그냥 오다 주웠다 그러면서 사귀는 중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네. 이제 플러팅을 해야 되는 상대다. 플러팅 할 네. 때는 좀 이상해 보죠. 네가 뭔데 오다 준 걸죠. 그러니까. 네. 오다 주웠다 저기 먹다 남겼다 명품 샵에서 네. 이러면 부담스럽나요? 어떤 말 명품 샵 명품 샵에서 오다 주웠다. 오다 주웠다. 갑자기 그냥 벙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냥 나한테 왜 갑자기 명품을? 그니까요. 그것도 플러팅할 때 명품을 준다? 이거는 성재님만 상상 가능합니다. 상상한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플러팅할 때 명품을 안 되거든요. 작물 같은 느낌을 준다. 작물하니까 넉살이 생겼는데. 왜요? 네? 아니 그때 뭐 롤렉땡 샀는데 뭐 네네. 그때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린 게 뭐 작물이었다 그랬나 뭐 했던 그랬는데. 예. 네. 그렇군요. 뭔가 이제 비싸도 별거 아닌 듯이 툭 던져주고 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플러팅이라는 것도 단계들이 있어가지고. 네. 여자분은 전혀 플러팅하는 걸 눈치 못 채는 수준에. 네. 예. 제가 날 좋아해? 이건 아예 감도 못 잡았을 때 플러팅이 네. 있고 네. 그게 제일 어렵죠. 그죠. 기초 공사가. 네. 그다음에 예 어느 정도 썸 이전에 네. 여자가 아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것은 좀 눈치챈 단계에서의 네. 뭔가 이제 빌드업 플러팅. 네. 예. 공격 작업을 조금씩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썸이 되느냐 마느냐를 네.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오다 주었다라는 멘트는 이제 쌍남자가 쓴다고 했는데. 남자가 이 멘트를 치는 거는 그냥 주기에는 약간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을 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주기 애매할 때 네, 네. 네, 그냥 주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뭐 사달라고 한 걸 오다 주었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선물인데 네. 웬 뭐야 갑자기 이런 느낌을 차단하기 위한 네. 네, 쑥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네. 네. 약간 배영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무슨 네.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네. 고전적인 건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저는 플러팅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지금은 그냥 하죠. 네. 아내에게? 네. 최근에 제가 또 이제 그 레이싱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가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피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가니까 이제 다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장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카롱 같은 거 좀 세배워 갖고 이제 저쪽 세배웠는데 그 오다 세볐다잖아요. 네? 그게 어디 주웠? 그건 진짜 주운 거잖아요. 네. 가서 세배웠다. 그거 진짜 주운 진짜 거고. 이런 컵에 이제 담아. 산 걸 오다 주었다고 해야 그게 감동 포인트지. 진짜 어디서 주워온 거를 오다 주었다고 하면 아니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세빈 게 더 깐진하잖아요. 사는 거야 다 살 수 있는데 이제 세비는 거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오다 그건 진짜 작물이잖아요, 그죠? 작물 네. 아내에게 작물을 네 작물 마카롱을 네 작물 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좀 주긴 줬는데 아무튼 네 아 심지어 아내에게만 준 게 아니고 뿌렸어요? 너무 많아 갖고 오다 주었는데 많이 훔쳐와서 뿌린다. 네 좀 좀 네. 많이 네, 오늘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생파해드렸잖아요. 네네. 케이크 들고 가실 텐데 그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어차피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성재 형이 줬다 그래야지. 그래요. 자 그러면 타나디스란 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타나디스란.
옛날 플러팅 멘트로 머리에 딱밤 때리면서 찜 내꺼야 같은 걸 시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 이게 먹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놈은 진정한 쌍남자라 생각했어요. 야,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머리에 딱밤을 때리는 타나디스라님 만화를 순정 만화만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옛날에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만화에서밖에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 딱밤을 갑자기 이렇게 콩 때린다. 네. 이거부터가 일본 만화에나 나오는 일본 만화 보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오. 머리를 때리는 게 많아요. 네, 네. 이렇게 꿀밤. 콩콩은 하잖아요. 이렇게. 콩콩도 하고. 네. 야, 그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에 탁. 어, 뭐지? 그러면서. 지금 좀 세게 때린 거 같아. 아,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약간 좀 제가 이제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대워보려고 네. 이렇게 탁 했거든요. 아니 너무 테크 크리에이터라고 이게 지금 리뷰를 확실하게 하시네. 네. 또 이제 살살하면 이제 그 느낌이 안 살 수도 있으니까 딱밤 리뷰하는데 소리가 지금 약간 청량하게 꿍 네. 소리가 울렸어요. 네. 목탁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렇군요. 어 아, 이런 거는 또 좀 신기하네. 찜 내 거야 하면서 딱밤을 때린다. 네. 이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먹힌 게 아니라 이분이 있으신 것처럼 찜 넌 내 거야 이런 게 먹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놈은 네. 상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먹힌 게 아니라 다른 게 먹혔는데 네, 얼굴 일단 네. 얼굴이 먹혔겠죠. 얼굴이 이걸 한 거죠. 네. 네. 얼굴이 네. 잘생기면 뭘 해도 다 됩니다. 오다 주웠다 해도 되고요. 예, 네, 이런 거 찜 내 거야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렇죠. 네. 딴 거 딴 거 해도 돼요. 그냥 딴 거 딴 거 예. 똥을 싸도 되죠. 이거 그건 안 되죠. 그건 앤디 워홀 네. 그 괴담 아닌가요? 뭐 그게 아니면 빵구 정도 끼는 거는 약간 좀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뿡 넌 내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무신데? 멋있다고요? 네. 방구로 널 이렇게 가뒀어 이러면.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 얼굴이 못생기면 안 돼. 방구뽕 영역 표시를 한다. 네. 푸바오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래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부간에도 안 트잖아요. 잘 방구는 네, 네. 예 트셨어요? 저요? 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아직 생각을 아닌 겁니다. 그럼 네. 예 아, 이런 게 진짜 가스라이팅이네요, 그죠? 네. 예. 가스라이팅 네, 예. 가스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따라하시면 안 돼. 진지하게 따라하는 베테랑들이 있으실까 봐. 네. 네. 오,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나죠. 이 철컹철컹한 이렇게. PD 창에 뭐 써 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둘이서 시연 한 번이라고 써 있는데 뭘 시연하라는 거죠? 네? 어, 뿡 넌 내 거야 이걸 하라는 거야 아니면 찜 넌 내 거야 이걸 하라는 건지. 갑자기 성재님이 이제 치킨 보는 분이 이제. 만약 빵구를 끼워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예? 제가? 네. 막 애플 비전 프로 쓰고 있는데 새로 치킨 보고 있는데 갑자기 뿡 이렇게 이러면서 아 그 영상 속에 있는 분이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빵구를 한번 가두고 이렇게 콩찜 내 거야. 그래요. 네. 야 방심이가 방구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오늘 몇 개를 얘기하는 건지. 자 일단 그 인피니트 내꺼 하자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녁 먹는데 꿀 맛있다. 저게 더 신기한데. 지영이나 지혜은이나 유희관이나 있어본 못 따라오는 그분들 누군지 원조 야생을 보고 계십니다. 메이크업 무슨 여자 있어비니 뭐니 뭐 네? 없어요. 어? 저 성재님 좋아하는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뭐요? 좋아할 만한 거 샘 오 이거 우리나라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어, 어? 이거 스티어링이 이게 굉장히 무리해 보이네. 네. 열심히 아... 편집 중입니다. 열심히. 타셨어요? 네. 이거 어? 이거 저예요. 아, 그렇구나. 오. 네, 네. 이거는 택시.
아 이거 택시. 어 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나 했네. 뭐 택시가 포르쉐 아니구나. 어 올라오면 봐주십시오. 사이버 트럭. 야 역시 하늘. 아 이게 그 미국은 날씨가 그냥 사기더라 사기.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에 태어났어요. 그니까 우리는 엄청 열심히 살아야 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과 월간 이썹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썹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플러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한번 가볼까요? 만복님 거 소개해주세요. 만복님. 손으로 그녀의 앞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흠 귀여운 녀석이라고 말합니다. 은근한 스킨십이 플러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통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앞머리 이렇게 흐트리고 하면. 앞머리뿐만 아니라 어지간하게 일단 머리 쪽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죠. 네. 남자들도 싫어해요. 심지어 머리는. 네. 예. 남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다 별로 이렇게 머리 만족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사연을 오늘 세 개를 봤는데 네. 이게 다 베테랑들이 보낸 거잖아요. 아니 경험을 안 해보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 진짜 못쏠들이 보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슬퍼지고 있어요. 야 예. 손으로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헝클면 흠 귀여운 녀석. 이런 거는 요즘 만화에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네. 클리셰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는 여자들이 이거를 진짜 싫어한다. 만화와 다르게. 네. 이 망상은 정말 싫어한다라는 걸 이미 사람들이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럼 개만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제대로 된 플러팅이 없나요? 예. 네. 아, 그리고 채팅창에 계속. 네. 뭐가 나오든 차은우는 괜찮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 채팅은. 예. 그죠. 차은우면 될 걸. 차은우면 예, 비든 후. 예. 네. 거의 방패나. 차은우 이즈먼들. 예. 자 아무튼 앞머리 헝클어뜨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면 화내요.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 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밖에서. 그렇죠. 사귀는 사람도 싫어하고. 네. 같이 사는 사람도 싫어하시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밖에서 이러면 집에 갑니다, 그냥. 그렇죠. 네.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아니요, 해본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없고. 네.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정용국도 싫어한다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정용국이 제일 싫어하겠죠. 왜 네. 네. 왜요? 예? 네? 앞머리가 없으니까. 아, 아 그렇죠. 예. 정용국이 제일 싫어하죠. 예. 아 예. 선 넘네. 예. 네. 자 그러면 행복한 먹보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마음에 드는 여성이 물병 같은 것 못 따고 있을 때 쓱 물병을 빼앗습니다. 따줄까? 이런 멘트 하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쏙 뺏어서 바로 따준 다음 다시 아무 말 없이 주는 겁니다. 시선은 여성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 대화하던 쪽을 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지섭 배우님이 신민아 배우님 물병 따주는 짤이 대표적인데요. 물병 따주는 쌍남자의 플러팅 추천합니다. 이것도 얼굴이 소지섭이어서 그러니까 소지섭 씨잖아요. 이거 얼굴 가리고 예 정작 아니,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 본 사연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정상적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 오다 주었다. 네. 딱밤 찜 넌 내 거야. 네. 엄마리 헝클어트면서 흠 귀여운 녀석. 이거는 자기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이 플러팅이라는 건 저쪽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네. 호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일단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병을 못 딸 것 같으면 네. 따주는 건 나쁘지 않고. 네. 실제로 요즘 그 마개 자체가 좀 힘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아귀 힘 자체가 여자와 남자는 완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필요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모른 척 하면서 따주는데 포인트는 모른 척 하고 있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거죠. 이제 밥 먹고 있다가 깻잎 같은 거 안 떨어질 때 막 이 딴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그냥 대충 떼주고. 네. 아 깻잎 떼줄 때도 노룩으로? 네 노룩으로. 노룩으로 이렇게 떼줘라. 네. 와 이거 가장 깻잎 텐데. 네. 깻잎 그거는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해서 네.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만 떼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관심을 받으려면 이렇게 떼면서 내가 먹어야지. 네? 떼는 척하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어, 그게 쌍남자인데. 아니 그 그러니까 아, 깻잎이 이거... 깻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깻잎 논쟁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 안 떼지 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 떼 주면서 그걸 내가 먹는 거지. 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고? 어. 어, 뺏어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속으로 넣어. 처음에는 어? 저 사람이 날 위해 깻잎을 떼주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반전으로? 네 반전으로 갑자기 그걸 먹으면 어? 저 땡기 뭐지? 그러면서 저 땡땡땡기면은 네. 엄청난 쌍욕인 것 같은데 네, 저 땡기 뭐지? 예, 그냥 땡기도 아니고 저 땡땡땡기 어 이거는 네. 완전 심한 쌍욕인데 예, 방송에서 땡기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한데. 아, 그래요? 저 땡땡땡땡땡기면은 네. 거의, 예, 큰 욕이잖아요, 그죠? 아. 약간 그런 이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 네. 그럼 그 반전 매력에 그 사람이 얻을 그 호감이 요소가 뭐예요? 그냥 깻잎도 이제. 깻잎도 안 떼줬지. 아니, 그 보통. 날 쳐다보지도 않았지. 아니 그 이제 신경 쓰는 듯 하면서 아니면 처음 이제 그런 게 몇 번 있으면 한 번은 떼서 그냥 주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번 호감작 했으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반전작 하는 거죠. 어. 네. 호감작과 반전작. 네. 용어 지금 새로 만든 거죠. 네. 밀당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죠. 아, 예. 밀당. 밀당. 네. 밀고 당기기로 해가지고. 네. 반전작. 야, 작작하는 거네요, 그게. 아, 그래가지고, 저 딴이 있어도 결혼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상대의 여성이 네. 이제 다음에 깻잎을 먹을 때 두근거리게. 네. 와, 네. 이번엔 줄까, 안 줄까? 네. 네. 이거 진짜 예측불가. 네. 예측불가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남자의 네. 플러팅. 그러면서 한번 장난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심한 듯 이렇게 이제 젓갈 같은 거 이제 밥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젓갈을? 네. 어, 어떤 젓갈? 아니, 뭐 젓갈 뿐만 아니라. 젓갈은 많이. 반찬류. 반찬. 네. 어. 뭐 고기를 굽고 있으면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어.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탄다 무라 이러면서. 탄다 무라? 네. 아. 탄다 무라. 이거 진짜 탔어. 안 뒤진다 뭐라 아니 그거 나 그러면 그 사람 먹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네. 탄 거 치운 거잖아요 그냥 아니 그래도 탄 걸 저 사람 뱃속에다 네, 치운 거잖아요 너무 타면 버려야겠지만 적당히 탄 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그 물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병은 네. 어쨌든 소지 접시 스타일처럼 옆모습 프로필을 살짝 보여주면서 네. 어 노룩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네. 뭔가 여기서 물병 따는 걸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네. 따주면서 무심하게 네. 예 무심하게 도와주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죠 예 근데 네. 이제 노룩 깻잎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의 없거나 무례해 보이고 네. 노룩으로 일단 깻잎을 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쓱 뗐는데 그걸 내 밥그릇 위에 올려놓는다? 네, 네. 그 다음엔 노룩으로 먹을 거야? 아니면 쳐다보면서 먹을 거예요? 아, 그것도 고민이네요. 아니 그래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켄타긴 켄타긴은 네.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참 캔을 좀 못 따서 이렇게 좀 탱탱거리고 있는 사람 건 쓱 뺏어가서 내가 네. 쫙 따주고 네. 그런 거는 괜찮죠. 아니 그 내일 한번 실험 임상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서요? 내일 회식하면 누구 술잔 비어 있을 때 이렇게 상재님이 모른 쪽 이렇게 아. 이렇게 노룩 첨잔? 네. 네. 이렇게 이제 앞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 이섭이랑 얘기하면서 네. 어 그냥 그러고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렇게 네. 어 이게 막 넘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 딱 맞게 이렇게 딱 하네 어. 딱 맞게 네. 이게 그 새로운 여자 게스트랑 얘기하면서 유희관한테 그렇게 따르면 되게 섭섭해하겠네요. 그죠? 네. 야 반대로 네, 임상 실험 네. 해볼 수 있어요. 임상 실험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노룩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준시티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준시티님 쌍남자는 플러팅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마 내 니 좋아한다. 돌직구로 고백을 받습니다.
이쌤이 또 경상도 쌍남자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벤트? 아, 전 지금 와이프한테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마, 네, 네, 좋아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오, 뭐라고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당황하다가 이제 받았죠. 당황한 게 이제 좋아하는 네. 마음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아니면 이딴 말투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음을 그럼 약간 눈치채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 대충은 있지만 이제 제가 돌직구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약간 제가 이를 비슷하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째 데이트쯤에 할 수 있는 멘트예요, 이게? 쌍남자식이면? 아, 제가 그때 몇 번째 데이트인지는 모르겠고 한 진짜 그 횟수는 모르겠어요. 한 최소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미 데이트 중인 느낌을 많이 네, 보여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받을 만한 상태는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마, 내니 좋아한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괜찮네요. 네. 약간 제가 써먹은 방법입니다. 플러팅 같은 거 안 하죠. 넘어가고. 네. 갑작스럽게. 네. 네. 기습 고백. 네, 기습 고백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근데 만약에 좀 세하게 받으면 어떡해요? 차갑게 받아요. 지금 이제 결혼에 성공하셨지만 네. 만약에 이제 베테너들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네. 여자분이 세하게 받았어요. 네. 엄마 돌았나? 이러면 나 돌았어. 네 좋아한다. 아, 한 번 더? 상남자 스타일로? 돌았나? 이래도 네. 그거에 굴하지 말고 그거 한번 감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대먹여라 네. 뒤치기로. 네. 오. 그러면 확 이 남자 뭐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돈 거 맞다. 네. 뒤뜨장에 네. 돌긴 했네. 이 때문에 하죠. 돌았다 그러면. 예. 도는 자의 사랑법. 그렇군요. 아 진짜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네요. 근데. 뒤뜨장에 괜찮네라고 하시면서요. 저희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메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 막 웃으면서 혹시 그쪽도 베텔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베텔런데 하면서 이렇게. 아 서로 베텔런 네, 압력 하면 네, 된다. 네. 그래서 베텐으로 또 이제 스몰 토크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집에 베텔런 한 명으로 좋게요. 한 명. 네, 두 명의 베테너다? 조금 네. 그거는 저도 불안합니다. 아, 예. 그 맨날 이제 방송할 때 이제 TV 켜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가족들이. 네, 네. 애기들도 조기교육 시키고. 1가구 1베테너.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자, 도로남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플러팅은 은근한 매너가 중요합니다. 길 걸을 때 여성분이 차도 쪽으로 걷고 있으면 목덜미를 잡고 쓱 옮겨주면서 매너로 어필하세요. 가끔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보면서 험악하게 욕을 중얼거리면 카리스마 있는 쌍남자 모습도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목덜미를 잡고 쓰고 옮긴다? 목덜미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 그거는 멱살 아닐까요? 예. 그럼 어디로 하죠? 뒤쪽이죠 뒤쪽. 목덜미면 뒤에? 뒷덜미. 네. 예. 막 돌았나? 죽고 싶나 이러면서 차도에서 네 그래서 죽는다 이러면서 안쪽으로 이거 멋있는데 난 니한테 돌았대 초크슬램을 네. 하면서 네. 돌았나 네. 이쪽으로 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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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쪽에 있다가 네. 친다 그런 식으로 괜찮은데 웬만하면 돌았나 돌았나 그냥 붙으면 무조건 상남자네요. 예. 멋있는데? 약간 그러면 사귀다가도 네. 뭔가 이제 네.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고. 네. 근데 예. 너무 많이 쓰면 또 이제 부작용 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입에 너무 붙으면 실생활에서 또 이걸 너무 많이 막 남발할 수 있잖아요. 쌍남자가 아니라 쌍놈 아니냐고 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예.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 이쪽에 험악하게 욕을 중얼거린다. 저 돌았나? 정말 장난 아니네 이거. 아무튼 그 오토바이에게서 조금 지켜주는 모습 이런 거는 필요하죠. 요즘 막 도로에서 그 인도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들도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그 이제 그 배달헌터분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줄은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백마탐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대학 시절 유행했던 플러팅은 역시 흑기사였어요. 여성분이 벌칙 걸리면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쌍남자가 아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얘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말도 없이 술잔 덥석 잡아서 대신 마셔주는 거죠. 가끔 타이밍 잘못 잡으면 얘 뭐야 하는 여성분의 눈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 흑기사. 흑기사. 근데 생각해보면 흑기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호구가 아닌가. 아니 뭐 아니 술을 못 마시면 그냥 술 못 나는 이제 주량이 다 됐어요 하면 되지. 그거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흑기사도 뭐 술을 좋아하시면은 모르겠지만 호구가 아닌가. 아, 왜냐면 대학 시절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요즘은 사회에서 이렇게 억지로 술을 마셔야 돼서 흑기사가 필요하고 이런 건 없고 거의 이제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네. 이때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흑기사가 잘 안 나오죠. 그쵸. 그냥 개인이 거부하면 되니까. 요즘이라면 에타 올라옵니다. 에타에. 예. 네. 땡브리 타임. 네. 예. 아 땡브리 타임에 이제 올라옵니다. 흑기사. 네. 그럼 바로 박제되죠. 그쵸. 가끔은 이제 뭐 드라마 같은데도 이제 이런 흑기사 뭐 이런 거가 나오면 네. 약간 옛날 감성이 좀 느껴져서 네. 레트로 느낌이죠. 네. 예. 네. 그러면 여성분이 걸려서 마실라 그러면 돌았나 네. 이러면서 딱 뺏어가지고 마시고 돌았나. 예. 네. 근데 이제 흑기사 했는데 네. 여자분이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술을 좀 마시고 싶었는데. 아 그니까. 왜 네가 뭔데 뺏어가? 그니까. 그리고 이제 흑기사들이 요구하는 그 보따리가 있죠. 어떤 거죠? 소원 들어달라고. 아 소원. 네. 소원은 어떤 거죠? 뭐, 보통 소원. 흑기사 하면서 소원 들어달라. 소원 통일이라고 하시면 80년 들어가네요. 네. 예. 자, 아무튼 술자리에서 아내분이나 네. 이렇게 좀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 저는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요? 제 와이프는 또 이제 술을 자기 주량껏만 마시기 때문에 네, 따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자유로운 분위기군요. 네, 오히려 제가 많이 마시죠. 놔라! 그러면서 먹고 아내분은 또 놀았나? 그만 마시라. 네. 그만 마셔. 놔라! 놔라마! 술. 그건 그 쌍삼자 아니라 주정뱅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몇 번 그러면 안 돼요. 몇 번 하면 이제 이렇게 놔라! 그 정도까지 마셔요? 예. 사모님이 흑장미 아니셨나봐요. 대신 마셔준 적 있나요? 아 아니요 제 분께서? 와이프는 그냥 술을 즐겨하지 이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고기 러버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연하 쌍남자라면 연상에게 무조건 반말. 이게 플러팅입니다. 아무리 쌍남자라도 안 좋아하는 여자에게 반말 안 합니다. 나이가 몇이라고 해도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주는 거 그게 연하 쌍남자의 플러팅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반존대 섞었으면 더 확 넘어옵니다. 누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닉 보니까 그냥 고기 먹다가 생각나서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또 그 이제 연상의 여자분이 반말하지 마라 이러면. 그러니까요. 돌아온다. 무조건 멱살잡이네요, 그죠? 네. 쌍남자만큼 쌍여자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요즘 쌍여자도 많습니다. 네. 채팅창에 해정화가 쏟아지네요. 메인 작가 이름을 부르면서. 왜죠? 예? 무조건 대부분 연상일 거고 네, 네, 대부분의 네. 베테너들에게 네. 예. 목 조심하라고. 예. 야 쌍남자가 되려면 돌았나 이 한마디면 다 되네. 돌았나. 네. 괜찮네요. 오늘 PD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실제 방송에 내보낼 게 네.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카운트 될 수도 있거든요. 부지런히 한번 가볼까요? 쌍쌍남자님 거. 쌍남자 플러팅이면 늦은 밤 집 데려다 주기는 필수입니다. 전 제가 좋아하던 여성분과 자주 지하철 타고 동네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요. 이럴 땐 지하철에서 왜 무임승차 하세요? 제 마음에 무임승차 플러팅 멘트도 던져줘 분위기 풀 수 있어요 추천입니다. 이게 어디 봐서 쌍남자 느낌이죠? 그니까. 늦은 밤에 집에 데려다 주는 어떤 그 노동력. 호구죠 호구. 그건 아니고. 예. 아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하고 이제 썸이 있고 이러면은 좋은데
그냥 이제 진짜 무서워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어,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야, 지하철 타고 동네까지. 반대 방향이면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결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제 반대 방향이다도 집에 데려가 줬는데 이제 그 상대방 분이 이제 그냥 뭐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었다. 뜨뜻미지근하다. 그럼 빠르게 포기해 줘야 됩니다. 어. 네. 아니 근데 집까지 데려다 주게 허락을 해주면서 뜨뜻미지근하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아무 감정 없이 그랬다면 예, 빠르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그냥 진짜 경호원으로 쓴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어, 너 내 집까지 따라오는데 네. 딴 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거기서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작업 멘트를 날려야죠. 뭐라고요?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마실 거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 마실 거 줄 수 있니? 네. 처음부터 어, 라면 뭐, 끓여달라고 하죠. 조선시대 대동여지도 그리로 돌아다녀요? 물을 얻어 마시려고 그래요? 네. 물 구걸을 해. 네, 네. 집에 어, 들어가서 나그네요. 네, 네.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좀 주오. 네. 어. 라면 국물 먹고 갈래? 응. 응. 쌍남자가 응이라고 한다고요? 네. 어. 아니 그럴 때는 바로 받아. 이제 그 약간 인사치레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 해맑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갑자기 명랑 만화가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뭐라고? 네? 네? 응 하고 난 다음에. 어. 네. 낙장브리브로. 그러고 나서 화내면 웃기겠다. 아 물이 한강이네 그러면서. 한강 라면? 예. 돌았나?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승훈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이승훈님 좋아하는 여성분과 이상형 얘기가 나왔을 때 이상형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머리가 길고 귀엽고 성격 좋고 이렇고 저렇고 구구절절 얘기하면 한 남자입니다. 이상형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짧고 굵게 너 또는 니라고 말하는 거죠. 딱 그 한 음절로 여성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니라고 하는 게 예. 일단 포인트네요, 그죠? 어, 니. 니. 어. 니. 유. 너.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기습적인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거의 고백이죠, 고백. 그렇죠. 네, 이상형이 누구야 했을 때. 고백 너. 공격. 예. 니. 니 임마. 니 임마. 그렇군요. 뭔가 이상형 얘기는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진짜 이 정도로 대답하는 거는 이제 사귀자 이런 말이죠. 그러다 니킹 맞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무릎 돌았나? 니. 어. 너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오글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니는 좀 안 오글거리네요. 확실히 네. 경상도 스타일이 좀 오글거림을 좀 빼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경상도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네. 네. 자, 3번 아구찜님 거 소개했어요. 네. 운전하는 쌍남자 모습 어필하는 것도 플러팅이 됩니다. 전 셔츠 입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올린 다음 파워 후진하는 방법을 애용하는데요. 힘줄에 신경 쓰다가 한번 벽에 박은 적이 있습니다. 플러팅은 실패하고 집에서도 눈치를 받았으니 다들 운전에 신경 쓰면서 쌍남자력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상상사연 같긴 한데. 네. 에. 아니 무슨 셔츠 입고 소매를 아니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다 있는데. 네, 요즘 후진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다 쳐도 진짜 바보 같을 거 아니에요. 없어서 네. 이러고 뒤를 봐요. 네. 뒤를 보고 뒤를 박아? 네. 그 최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한데요. 야 파워 후신 이거는 상상 같아요. 상상. 네. 사이드 미러 꼭 봐줘야 되고요. 네. 네. 어떻게 주차 잘하세요? 저 레이싱도 하시는데. 주차는 잘하죠. 주차는 잘합니다. 어 피트 주차 말고. 아 피트 주차 말고 주차는 잘합니다. 네. 그래도 운전을 그래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주차는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돈 많이 깨지는 플러팅은 삼가시고 네. 특히 이거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위험한 그쵸? 플러팅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이거보다는 장군차 플러팅을 추천드려요. 장군차가 저는 이제 장군차 운전면 출신이라 네. 그냥 운전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레이서처럼 이제 막 요리조리 네. 칼치기 네.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네. 항상 뭔가 졸린 느낌의 운전. 네. 네. 어느 순간 어? 왜 이렇게 졸고 있지? 그래서 느낌. 집에 들어가고 예? 졸면 집에 들어가 보이고 뭔 소리야 어? 자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도착해서 이렇게 옆에서 아니 어? 그 왜 여기가 어디야? 상대방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날 왜 예. 여기로 데려왔어? 그건 납치잖아. 형제님 막 돌았나? 네가 자석을 타 아이가 그럼 네가 깨든가 그러면서 아 누가 타고 있든 말든 내 집으로 온 거예요? 네. 내리라. 네. 그래요. 네. 예. 아무튼 그 상대방 집에다가 보통 데려다 줄 때, 네. 그때 이제 네. 편안하게 상대방이 졸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상대방이 네. 잠이 온다 그러면, 네. 그거야말로 아 나의 운전력이, 그렇죠. 예. 나의 핸들링이 너무나 스무스하구나. 네. 이걸 또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엄청난 승차감으로. 방지턱 플러팅 하라고. 방지턱. 예. 방지턱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집에 오는 길에 방지턱 많았을 텐데 네, 한 번도 네. 못 느끼게 쓱게 네. 지나가고 부드럽게 네네네. 자 그러면 페덱님 거 읽으세요. 사람들이 많을 때 여성분과 눈맞춤 하는 것 제가 자주 쓰는 플러팅 기법이에요. 그럼 특별한 사이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언제 눈이 마주칠지 모르니까 저는 눈도 최대한 안 깜빡이고 계속 그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윙크하거나 웃어주면서 확실히 어필해보세요. 눈을 안 깜빡이는 건 좀 무섭죠, 그죠? 맹수의 그죠? 눈이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예. 그쵸. 그 먹이를 노리는 뱀 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근데 어쩌다 눈이 마주쳤는데. 네. 윙크를 해라. 그 변태 아니에요? 그니까요. 눈도 충혈돼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서. 왜 덜덜 떨어요? 아니 이제 째려본 거 이렇게 강하게. 네. 아 이거는 노려보는 건 아니고 네. 눈을 안 깜빡이는 정도예요. 아, 예. 눈을 안 깜빡이는. 그냥 마그네슘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왜 덜덜 떨어요? 강하게 이제 본다는 이제 좀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플러팅은 사실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것 같을 때 시선을 피해주는 게 플러팅인데 네. 이거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이제 노려보라는 거죠. 째려본 거예요. 마. 뭐 번호. 뭘 번호? 번호? 그럼 무섭겠네요. 그죠? 먹고! 눈 안 까라! 눈 안 까라! 예. 함 뜰까? 야, 네. 아무튼 눈 맞춤은 어쨌든 플러팅 뭐랄까 백서 같은 느낌으로 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볼 네. 것 같을 때 살짝 피하는 네. 그게 플러팅의 기본기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백옴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학생 때 좋아하는 여학생 식판 위에 맛있는 반찬을 무더기로 쌓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배영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먹을 거 양보하는 거 진짜 쌍남자만 할 수 있는 플러팅이거든요. 가끔 나오는 고기 반찬이나 케이크, 요거트 같은 디저트는 전부 양보하고 먹기 싫다는 나물이나 야채들은 제가 다 먹어줬어요. 야 이거는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죠? 나물이나 야채만 먹는다. 일단 나는 건강을 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제 맛있는 그 입맛을 네. 선사해주고. 야 이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학생 때는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학생이죠. 그러니까요. 식욕을 억제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 나중에 군대 가면 다 헤어집니다. 그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 그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 고등학생 때 사귀면 군대가 한계다. 네. 아 그 한계를 넘으면.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고등학생 때 사귀면 이제 대학 가면 거의 1차 관문이고요. 아 일단 거기서 많이 걸러지고. 네. 그다음 이제 군대. 군대 가면. 그다음 취업. 그게 네. 현실적인 3단계 허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뚫고 여전히 사귀고 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결혼으로 가는 네. 게 결혼해 그 정도는 진짜 결혼 잘 맞는 거라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허들이 더 높은 게 생겨요. 요즘 집값.
집값. 예. 그래서 아. 허들이 네 개가 됐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식판 플러팅. 네. 이거는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좋아 그 이제 상대방이 진짜 좋아하는 이제 뭔가 이제 반찬이나 음식이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더 먹으라고 주면 더 이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케이크나 요거트 정도. 그러니까 고기 반찬을 넘겨주는 건 약간 오바고. 네, 저 케이크나 요거트 다 줄 수도 있어요. 아 별로 안 먹어요? 아니 있으면 먹는데 그렇게 네. 막 또 좋아하는 건 아니라 갖고. 그렇죠. 네, 요 정도는 양보 가능하고 고기 반찬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양보 못합니다. 네. 고기 반찬을 또 돌았나? 차단하면서. 네. 이건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기 반찬 자체를 넘겨주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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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먹는 거 있어요. 둘이서 제육볶음집에 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놓고 먹어요. 네. 가장 실하고 네.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고기 덩어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양보합니까? 하나만 남았다. 근데 이제 썸 타는 단계라면 양보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한 점이 남았다는 건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썸 탈 때는 양보하는데 지금은 아 지금도 양보는 하죠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네 만약에 이제 하나만 없었다고 하면 이제 양보를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난 상태에서 남았다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 저래야 네, 결혼하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뭐 제육볶음 정도는 가능한데 네. 예를 들면 그 굉장히 두툼한 돈가스 집에 갔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커팅을 한 4분의 1씩 해줬습니다. 네 커팅을 4분의 1 내 토막으로 네 근데 한 토막 정도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아, 한 토막 가져가게 하죠. 두 토막. 두 토막? 네. 아, 두 토막 양 그럼 내가 그냥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두 그걸 배가 안 차거든요. 아, 한 개가 거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면은 라면? 한 입 가져가. 아, 라면 정도 줘요. 그 정도는. 네. 아, 그 정도는 줍니다. 도란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먹는 네. 거에 있어서는 이 썸님이 좀 너그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예 못 먹는 상황이면 다르지만 같이 먹는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몇 개의 사연을 저희가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13개의 사연이었거든요. 다른 유일 코너들 비슷한 거 기준으로 보면 보통 5개 네네네. 예, 아니면 6개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13개를 했다는 것은 네. 뭐가 썰릴지 아직 예상이 안 되니까. 뭐 돌았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고요. 네. 일단 본방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예. 비효율 방송.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송제 10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올케어 치약을 보내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들의 여행 스타일입니다. 상남자들은 주로 어떤 여행을 즐기는지 상남자식 여행 스타일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있섭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썰린 것도 드리나요? 생동방에 나갔네. 썰린 것도 드리니까. 내 본방에 안 나, 내 거 안 나왔는데 왜 선물이 왔지? 이러면 땡튜브. 네. 네. 땡튜브. 예, 1호점. 네. 콧빨간 배춘기. 2호점 네. 난 아메리카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본방에서 뭐가 나갈지 궁금하네요. 아직 인정했어요.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막 땡 아까 이제 성진님 뭐 땡이 이런 것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지금 앱, 이거 앱 땡이 이런 거 있잖아. 다 약간 조금 뭘 이제 좀 애매한 건 뭔 땡 이렇게 했는데 앱 땡이 성재
땡땡땡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과연. 자, 다음에 뵙겠고 일단 회식 때 봬요. 네, 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 네. MC 보시나요? 아니요. 전 조용히 먹을 거 먹고. 네. 전 알아서 다들 그 놀고 있는 모습을 네. 흐뭇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뵙겠고요. 네. 이썸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4월 13일 토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땡큐 너무 단독방 이름이 최악의 세대야. 오 소리 나네. 어깨 뚜둑거렸어. 어제 하신 거죠? 네. 어제 야무지겠습니다. 딱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게요. 아니 선진님이 제 목덜미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돌았나? 돌았다. 최악인데 진짜 이 저 플로팅이.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재밌는 영화 없나? 요즘요? 눈물의 여왕 다 봤더니 볼 게 없네. 눈물의 여왕? 기생수? 기생수 더 그레이스. 재밌나요? 나 기생수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만화랑 좀 달라요. 어? 만화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되게 잘 만들긴 했어.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내일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내일 MC. 안녕하십니까. 내일 MC. 안녕하세요. 내일 MC. 내일 MC. 내일 MC가 뭐야? 내일의 MC. 내일 MC? 회식 자리 MC. 왜 내가 MC야? 털재석. 유일한 인싸더라고. 이선님 인사할 틈도 없이 가버리셨네. 어 인사 안 했어? 어, 나가시길래요. 밖에 있다가 나오실 때 인사해야지. 만난 적이 없나? 아직 없지. 나 이선님 하는 날 내가 생방한 게 오늘 처음일걸? 아. 근데 훈 가고 가시길래 그걸 붙잡고 인사하기도 좀. 난 아이 성향이라 게스트들끼리 잘 좀 화합할 수 있게 내일. 형 우리 지금 넘버 투잖아. 형 우리 엔사세 INFJ 둘이 하고 있는 거 잊었어?
아니야 ENFJ야. 맨날 INFJ로 써 있어. 넉살이가 MC 하면 잘 가. 거기 하면 너무 쌍스러워지니까. 그게 재미잖아. 넉살이 MC 하면 너무 형을 패. 넉살은 폭주하더라고. 자율주행인데 급발진만 해. 미친 테슬라 같아 약간. 그게 너무 너무 웃겨. 깔깔이가 딱이야. 아니 넉살이 진행을 하면 너무 형만 주가라 패니까 모두가 즐거워. 촉법 래퍼. 그러니까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다행이라 생각을 했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인데 말이야. 아까 일찍 왔지. 주차할 때 내 앞에서 알짱거렸지. 아 형 그 차가 형 차구나. 어, 아, 딱 주차하려고 했는데 앞을 딱 막고 있어가지고 누가 내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오지 이 차는? 어떤 놈이야? 아니 들어가는데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아니,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SBS 아,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아 밥 먹으러 온 거야? 아, 근데 어떤 차가 SBS 들어오는데 거의 막 붙어서 와. 무슨 산책하는 개들처럼 딱 붙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의 없이 붙어서 오지 이 차는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보통 여기 SBS 딱 들어올 때 2차선 어. 있는 차는 우회전으로 가거든. 홈플 쪽으로. 맞아. 거의 90%가 그걸로 가는데 내가 뒷질하니까 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가리고 그래가지고 내 뒷차 보고 어 이쪽으로 지금 보통 우회전하는데 왜 가리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SBS 들어가더라고. 아 그 차가 형 차였구나. 알겠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자 여러분들 잠시 뵙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차할 때 형 차를 막았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고 있어. 집정리하다 보니까 막 새 신발이 나오죠. 손흥민 행사할 때 봤던 신었던 신발. 신발 좀 작아 보이는데. 안 작아? 안 작아? 그 정도 컸던. 지금 꺼졌어? 아니요. 아시죠? 신발이 있는데 오빠한테. 뭐 했습니다. 아, 아시죠?